회원님 좀 같이 와야 된다.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개비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던 개비온이 들어와가지고 광고도 할 겸 이렇게 영상을 잡았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하는 내추럴한 의자 세트 세 종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만들어 본 게 얼마나 이쁜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회원님, 이게 개비온이 이게 지금 입고가 됐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지요? 이거 재고가 딸려서. 이거랑 여기요. 화강석 불림담장 입고가 됐습니다. 요 불림담장도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화강석 불림담장 입고돼서 그냥 같이 가르쳐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했습니다. 네, 개비온 들어오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보여드렸나요? 그 다음에 화강석 불림담장 이렇게 입고됐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오늘 한 겁니다. 화강석 불림담장하고 개비온이 재고가 지금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다시 돌아가지고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화강석 불림담장입니다. 색이 예쁘지요. 이게 황실 빙화라는 아주 예쁜 돌인데 그걸 갖다가 불림담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강석 불림담장도 도전해 보시고 싸커나 인테리어로 쓰시면 예쁜 시대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영상을 이어갈게요. 그리고요 개비온이 한 번에 많이는 못 구매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뭐 두 팔레트 이하라든지 지금 이제 겨울 돼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물건 수급이 안 맞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지 하나요. 회원님 내일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너무 추운데 급하게 영상을 오늘 올립니다. 25일은 저희가 휴무일이에요. 26일 토요일 날은 일을 하고요. 그리고 31일 날 저희가 전체 휴무입니다. 회사가 31일 날 오시면 안 되고 1일은 원래 법정 휴무일이고 그 다음에 2일이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2일 날 토요일만큼 하루를 쉽니다. 그래서 회원님 그것 좀 양해 좀 해주십사 하고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휴무입니다. 예, 급하게 영상을 찍어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개비온을 설명을 드리면서 개비온으로 또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우리가 내추럴할 화강석 야외 정원에 놀 때 정원에 놓는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시면 의자가 굉장히 예쁘고 좋아요. 그냥 정원에 앉아서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의자 있잖아요.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개비온으로 만들 수 있는 의자를 놓게요. 개비온은요 두 개에다가 돌을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개비온 의자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게 이거에서 여성과 같이 좀 하자. 어차피 뜯어야 되지. 회원님 여기 개비온이 하나씩 살 때는 조금 비쌉니다. 가장 앞에 놓자 이렇게. 요 개비온 의자 만들 때는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냥 그렇게 놓으세요. 자 요게요 회장님 요게 이제 개비온 의자로 놓으면 개비온 의자 세트입니다. 요렇게 해서 돌을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의자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가장 이쁘지요. 개비온 의자가 가장 예쁩니다. 빈티지하고 요 의자 상판까지 저희가 지금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승용차에 실을 정도로 만드느냐고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하고 힘이 듭니다. 개비온 의자를 만들면요 이렇게 의자를 대고 그 다음에 개비온 하나씩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님 팔레트 말고 개비온 요거 하나씩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꼭 요거를 하나씩 수령을 저희가 해요. 요거 여기다가 이건 대부분의 의자로 쓰시기 때문에 요렇게 놓으면은 그냥 1인용 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요 본드를 저희 다용도 본드를 한 다음에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개비온 의자고, 팔레트로 살 때는 많이 저렴해져서 못 드려요 이 판을. 근데 낱개씩 사가실 때요, 개비온 두세 개 사갈 때는 요거를 드립니다. 요거 빈티지하니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의자로 쓰면 이게 이제 저희가 베스트, 첫 번째 베스트고요. 두 번째 의자, 이제 화강석 불림 담장으로 만드는 의자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놓자. 이게 높이가 똑같이 300입니다. 한 단 더 놓으면 되는데, 한 단 더 놔도 되는데 좀 높아지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를 그냥 모양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형님. 요게 이제 화강석으로 만드는 화강석 테이블 세트입니다. 석재 세트예요. 요것도 이쁘지요. 화강석 불림이 요즘 이제 다시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현무암은 그레이색이잖아요. 현무암까지 해놓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요. 요거는 이제 현무암 굴림 담장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우리 최과장 이쪽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할까? 회원님, 요거는 화강석으로 만든 거예요. 화강석 굴림으로 만든 건데, 호불호가 있어서 그래요. 그레이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래 굴림 담장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화강석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전체로 보여준다고 하면, 요게 굴림 담장입니다. 요걸 한번 보여드려봐.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현무암 굴림 담장이고요. 요게 화강석 굴림 담장입니다. 요게 화강석 굴림 담장. 그래서 느낌이, 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레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 느낌 따라가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는 한 70%는 흰색 계열을 좋아하고 30%는 검은색 계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화강석 굴림 담장을 만들어 온 건데, 화강석은 좀 비쌉니다. 좀 비싼데 만들기 또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화강석 굴림 담장이 계속 조금씩 가끔씩 재고가 딸립니다. 요 의자 세트를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요거요. 요게 개비온으로 만든 거 하나, 두 개째, 뭐 3인용이지 어떻게 보면 3명이 앉을 수 있는 개비온 의자고, 이걸 굳이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돼. 그 다음에 요거 하나로 했을 때는 현무암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요거까지 판까지 드리니까 요렇게 하면 되고, 화강석으로 만든 굴림, 요게 아마 심플하니 많이 보기 좋아하십니다. 대부분 애들 화강석으로 만들면 요런 느낌이고요. 현무암으로 만들면 요런 느낌이고, 요게 저희가 이거 말고 많아요. 아이고, 흥분을 합니다. 이거 말고 자재로 해서 의자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많아요. 근데 요게 지금 가장 표준으로 회원님들이 많이 쓰고 있는 현재 상태라서, 뭐 요런 거 10만원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뭐 개비온으로 만들면, 개비온은요 납장으로 사갈 땐 부가세 포함해서 55,000원입니다 하나가. 근데 요 개비온 망 하나에 개비온 돌이 130개에서 150개 정도 들어있어요. 인터넷에서 요만한 현무암 하나 살려면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개면 10만원이에요 그렇게 가격으로는 안 떨어지고, 하여튼 개비온 망 하나에 들어있는 게 있고, 팔레트가 한 팔레트가 18개 들어있는데요, 18개 한 팔레트 살 때는 44,000원 꼴이에요 개비온 하나가. 그래서 개비온은 좀 가보로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3년? 앞으로 2년 후에는 개비온이 현무암은 못 담아요. 이제 수입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금지될 거라서. 개비온은, 그래서 제가 개비온도 딸릴 분들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3 안에 드는 게 이 현무암 개비온입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사실 공지 때문에 제가 요즘 회원님들
영상도 제대로 못 올리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딴 쪽에서 큰 전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못 올릴 때도 많습니다, 요즘. 그냥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일 휴무라는 거랑 연말 휴무 때문에 와서 잠깐 뭘 하지 하다가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졌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의자 세트를 한번 이렇게 선보여 드렸어요. 아, 예쁩니다. 천연자재를 만들면은 뭐든지 예뻐집니다. 천연자재는 한번 매력에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원님, 오늘 이렇게 날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집에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집에 이쁜 거 꾸미실 계획들 좀 하시고, 그냥 그렇게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 이렇게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회원님.